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산타랠리는 아직 오고 있지 않지만 산타랠리가 오지 않는다고 크리스마스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는데 이 따뜻한 마음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정광우 전 펀드매니저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냐면 오늘은 다행히 코스피가 좀 강했는데 요즘에 이 변동성이 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함부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이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사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그보다 조금 더부터 전부터 해서 빠지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좀 반등,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선물이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중국 부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미크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속 시원하게 나오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어떠냐면 증시 전체에 유동성이 되게 풍부할 때는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걸 뚫고 잘 올라갔고 네. 지금은 이제 유동성 환경이 조금은 안 이제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 잽 같은 잔펀치에도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그래서 더 보면 이제 중앙은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 변동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체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동학개미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야, 다 코인으로 간 거 아니냐. 네. 주식시장 벗어나서 뭐 코인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유동성이 아니라 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 완전히 제로금리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QE 엄청난 이제 자산 매입을 해오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이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게 속도가 이제 생각보다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은 이제 증시에 굉장히 이제 드리워 있는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분간은 뭐 금리 인상 기조라는 게 한 번 보통 이런 기조가 발생하면은 뭐 연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계획도 네, 연단위로 나오고. 그럼 당분간 주식시장은 좀 재미없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보통 이랬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후에 조금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래 이제 사실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순환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뭐 돈 푸니까 금융 장세, 네네. 그다음 실적 장세 하다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11월 중순부터 해서는 역금융 장세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역금융 장세요. 예, 예. 예. 유동성 환경이 이제 좀 비우호적으로 되는, 그러고 나면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이제 아카데믹하게 가게 되면 역실적 장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역실적 장세는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 예상보다 실적이 적게 나오기 시작하는. 아,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예예.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그 정도 사이클까지를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좀 힘있게 증시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뭐 반년 이상은 가지 않나. 반년이요?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조금 이제 이런 환경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네. 혹시 뭐 긍정적으로 좀 뭐 바라볼 만한 뭐 그런 뉴스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예, 예. 아직까지는 대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예, 예. 상당히 좀 똘똘 뭉쳐 있다, 합심을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미크론 같은 게 나오니까는 처음에 딱 바짝 긴장을 해서 네네. 일단은 굉장히 알람을 울리고 잘 대처해보자. 좀 과잉 대처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는. 그다음에는 이제 금리나 뭐 아니면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서도 네. 조금 그걸 메꿔줄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공조를 좀 하는 듯한 모양새를 그래도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일이 있었으니까요. 코로나라는 네네. 돈을 풀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그걸 되돌리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안 좋게 보신다는 건데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서방 미국 위주의 어떤 금융 상황이고 중국은 OBP지만 뭐 금리도 네. 인하했어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통화 정책도 좀 과감하게 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발 영향은 조금 반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아니면은 뭐 그래 요즘 성장주는 좀 안 좋더라도 오히려 좀 가치주는 좀 빛나는 타이밍이 되는 건가 하는 기대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게 완화책을 쓸 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공격적인 완화책이 있고
방어적인 완화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상황이 괜찮을 때 완화책을 쓰면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겠죠. 근데 상황이 나쁠 때 그걸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 나오는 완화책들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덜 아프기 위해 쓰는 거니까 증시가 올라갈 요소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중국이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가 이제 헝다만의 문제였느냐? 라고 하니까는 사실은 그 삼홍선 세 가지 정부가 정했던 작년에 레드라인을 다 지킨 기업조차도 올해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뭔가 중국이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사실 알리바바 실적에서도 사람들이 봤지만은 뭔가 소비가 좀 부진한 것 같다. 네. 예, 뭐 광군절에서도 예상보다 부진하고 실제로 지난달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고정자산 투자가 나왔는데 지표가 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너무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걸 막기 위한 수준으로 완화책들을 써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강력한 부양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방어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기가 좋을 때 주마가 편하는 게 있고 이거는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거기 때문에 거꾸로 오해를 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린다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네네. 보셔도요. 이번에 이제 그 지준율 인하가 효과를 이제 인민은행에서 1.2조 위안 정도의 순공급 유동성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중기인물이죠. MLF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 중에서 이제 4,500억 위안은 롤오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0억 위안 순공급인데 사실 이제 지난 3개월 정도 동안 그 영내포 시장에서 자금을 넣어줬던 게 거의 한 1.2조 위안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1,000억 위안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놓고 보면 원래 이제 인민은행은 1조 위안 이상을 헝다 사태 이후부터는 풀었다가 그거를 그냥 구성하는 것들만 바꿔가면서 총액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동성을 숫자로 판단해보면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공격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정해진 라인을 지금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 방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그럼 성장주가 금리 인상 또 자금 흡수한다고 하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 가치주로 좀 투자를 바꿔야 되냐? 아니면 뭐 시클리컬이나 유틸리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약간 방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비중을 높여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증시의 순환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의견에 동의가 되신다면 사실은 이게 유동성 환경이 나빠질 때에는 어떤 것을 사느냐라기보다는 현금이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 사지 마라.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꼈으면 좋겠다. 실탄을. 아, 네. 예. 실탄을 좀 아끼고 기회를 네. 보자. 네, 네. 그러니까 증시가 좋을 때에는 이게 순환하면서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옮겨가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도 보시면은 수요일 날 FOMC 있고 나서는 갑자기 증시가 올랐다가 그다음 날엔 나스닥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다우의 시대 했더니 다음 날엔 다우가 빠졌다가 아 그러면 다우가 빠지니까 아시아나 이런 시클리컬 비중 높은 나라들 좋겠지 한국이 좋은가 했더니 월요일엔 한국이 빠졌다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가 좋을 거다 이거를 유동성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좀 찾는 게임을 멈추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질 때는 붕어도 안 잡히고 잉어도 잘 안 잡힌다. 예, 낚시 정확합니다. 가지 말고 집에서 예. 좀 쉬고 있다가 네. 물 들어올 때 낚시 가는 게 조금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 정확하십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추워서 낚시는 못 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매니저님 생각을 해보면 좀 기대감이 좀 낮긴 한데요. 사실 오미크론이 좀 저렇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도종으로 된다 그러고 오미크론이 정말 활활활활 퍼져서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유럽 국가처럼 뭐 미국도 뭐 다시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사람들이 과거 코로나 때처럼 실업률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 뭐 인상하고 다 어떻게 보면 긴축한다라는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별로 없을까요? 이거 안 되겠다. 네네. 우리 경제 이러다가 다시 온다. 코로나. 뭐 다시 한번 뭐 비비빈지 뭐 아니면 무슨 정책 다시 한번 세게 한번 해야겠다.
뭐 이런 정책을 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사실 처음에 이제 오미크론이 뭐 남아공에서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네. 아 이러면은 긴축의 속도가 늦춰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사례로 봤었을 때 아 지금 중앙은행들이 이 변이 코로나가 다시 퍼지는 거 가지고서 긴축을 늦추고 싶은 생각은 없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이제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델타가 이제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인데 그때 연준에서 테이퍼링 연내 개시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이제 거기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긴축을 하고 싶다는 그 속내가 더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영국이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 발표를 하면서부터 증시 상황이 FOMC보다도 영란은행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나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네. 놀랬던 점들이 거기는 이제 지금 그 오미크론이 이미 숫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영국은 더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금리를 올려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작년 3월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숫자들이 이미 처참한 수준으로 나빠지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미리 지금 이미 풀어놓은 돈들을 좀 이거를 관리부터 해야지 우리가 미리 나서서 여기다가 더 돈을 유동성을 늘리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두 가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얼마 엊그제죠. 저희 보니까 그 도보 해협 거기 뭐 다 막아놨더라고요. 자동차들 막 못 들어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영국에서 펼쳐지는데도 네.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에서 세계 시장은 아 이게 웬만해서는 정말 무슨 일이 빵 터지지 않고 리먼 브라더스처럼 뭐가 하나 파산하거나 하지 않는 한 지금 중앙은행들이 물가의 압박을 느끼니까 네네. 과거처럼 인하 스탠스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걸 많이 느낀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매니저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별로 좋은 뉴스가 없고 아, 글로벌 라이브 한 6개월 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럼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하락한다라고 보시는 쪽이신 거 보네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가격이 뭐 내려서 하락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네네. 사실 저희가 강세장을 지난 거의 2년간 봐왔는데 네네. 이게 뭐 6개월간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거든요. 재미없게 뭐 그쵸, 예. 박스권에서도요. 왔다 아, 갔다 하는 시장. 예. 그럴 때 사실 이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게 여기에서 좀 뭐 나쁘게 말하면 질린다 그럴까요? 이미 질렸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 네. 이미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럴 때에는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시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심리적인 안정으로 나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예, 그게 발판이 된다고 보거든요. 현금은 예. 네. 물이 잔잔할 때 서핑하러 가면은 아무리 힘을 열심히 쳐도 서핑이 잘 안 되니까 힘쓰지 말고 네네. 조금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쪽으로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매니저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노리고자 하는 분들이 좀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유독 우리나라 시장은 더 재미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도 사상 최고가였다가 빠졌다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우리는 사상 최고가가 1년 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쭉 내려오더니 뭐 3천에서 영 정말 재미가 없는데 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거를 굳이 굉장히 이제 고상하게 표현을 포장을 해보자면 네네. 한국이 글로벌에서 경기 민감주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경기가 혹시 이제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일 먼저 가격이 반영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유가 하나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 IPO가 돼서 유동성을 이제 아~ 끌고 간 게 문제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올해 17조 이상 지금 코스피에서 공모 자금으로 끌고 갔는데 사상 최대 값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거의? 맞습니다. 예. 적을 때는 1조 미만이고요. 최근 몇 년간 많아도 4조를 안 넘었습니다. 근데 17조가 넘어갔고 네. 더 문제는 내년 이제 1월 말에 예정돼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허, 경우에 100조 얘기하던데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10조 이상을 끌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뭐 줄줄입니다. 이제 뭐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대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단위에. 네. 예,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 자금들이 이제 좀 블랙홀처럼 IPO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국내 쪽에는 계속해서 수급 부담이 크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요즘에 물적 분할 해가지고서 뭐
이제 그 상장을 재상장을 시키는 것, 네. 뭐 LG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면서 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당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네. 이제 좀 뭐 국가에서도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이게 콕 집어 가지고서 무슨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을 제정하겠다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워낙에나 똘똘해요. 네. 그러니까는 머리를 써서 컨설팅을 받아서 또 그걸 피해갈 방법들이 찾아낼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서 이제는 동학개미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고 주주의 가치에 대해 관심 많으신데 사실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해소가 되려면은 상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상법 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그 이사들이 최선의 업무를 그 이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회사가 주주이냐면 꼭 그렇지는 않고 네. 회사와 주주 간에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사들이 이거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사회 멤버분들이 이게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걸로 아니어졌던 거는 요 제도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구절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추가가 되든지 어떻게든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지금 이제 많이들 당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얼핏 듣긴 했는데 이 이사분들이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회사의 어떤 뜻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주주 뭐 민주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주주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주주를 위한 어떤 경영이 잘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실제 가게 빠지니까 갑자기 몸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예. 이제 그 더 구체적으로는 상법 382조 3항이거든요. 네네.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 사실 이제 몇몇 국회의원 분들께서 아니면은 요거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거 문제 제기를 하시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큰 목소리로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렵거든요. 네. 이게 되게 심플하게 해서 뭐 삼성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시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관심 있으시다면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네. 그거를 좀 지지를 해 주신다면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점점 뭐 좋아지는 뭐 자본주의 시장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법이 좀 미진하다면은 좀 뭐 보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네. 참 와닿았던 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IPO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 시장에 자판에 물건이 너무 많이 깔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급 부담 때문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평상시에 뭐 1조 많아봐야 4조 이렇게 상장 자금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7조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평상시보다 많으면 4배 심지어 10배까지의 자금이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확 휩쓸고 가면서 우리 기존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양이 줄고 그래서 지수를 올리는데 상당히 좀 힘겨웠다 올해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벌써 전체 기업 가치 100조 뭐 전체로 빨아들일 돈이 10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올해 17조인데 LG가 혼자서 절반을 1월 달에 팍 해버리면 네. 내년에도 물량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월 말 2월 초까지 하면은 합치면은 상단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14, 15조 정도 가까이. 올해 1년치를 벌써 1, 2월에 다 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를 뭔가를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 한에는 네. 지금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부담이 상당하다. 네. 예, 예.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된 게 뭐 14조 뭐 예, 이렇게 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 그럼 내년에는 만약에 하반기 조금 뭐 잘 불타오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수 있고 30조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잘못하면. 네, 지금 안 그래도 뭐 IPO 하겠다는 기업들이 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네, 네.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알고 계시지만 저희 뭐 3프로TV도 뭐 상장을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저희는 예. 뭐 티도 안 나겠지만 티도 안 나겠지만 하여튼 요즘 상장이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 부담이 좀 느껴져서 한국 증시가 좀 더 재미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저희가 한 10분 조금 안 남았는데 네, 한 네. 뭐 기간 조정이 있고 뭐 우리가 기다릴 때를 기다리고 현금도 좀 보유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기대하려고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야 이제 시기가 잘 맞게 투자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저님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섹터라든지 뭐 업종 뭐 아니면 뭐 기업 뭐 그런 데가 좀 어디가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뭐 순환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말씀 드릴 때 네네. 기본 가정으로 깔려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큰 위기를 겪어서 엄청나게 세상에 돈이 풀리고, 근데 이제 그 위기가 사실상 좀 극복이 되는 걸로 보이면 이제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건전 재정 하자, 너무 많이 푼 것 같아 뭐 그런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일들이 과거 1차 대전이나 스페인 독감 때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 똑같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확 불타오르고 그 다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 이제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 세상이 한번 크게 바뀐 거라 네. 아주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연구개발, 인재, 돈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가 조정 이후에는 주도주가 되어 가지고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모습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 시대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쪽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자율주행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 같다. 자율주행.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한 이번에 이제 진일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저희가 뭐 메타버스나 그런 걸 포함해서 AI 네. 이런 분야들이 결국에는 이번에 조금 뭐 울퉁불퉁한 증시를 지나고 나면 다시금 이거를 주도하게 돼서 장기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 ETF,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바이오 기업들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굳이 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뭐 바이오 상품들이 엊그저께 저희가 바이오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바이오 이런 ETF라 그러나 그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뛰었더라고요. 블록버스터 신약들도 많이 나오고, 이쪽으로도 좀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다 백신 맞고 있는 게 이제 새로운 방식이지 않습니까? mRNA라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백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잘 안착이 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다른 분야라도 이게 지금 백신뿐만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때가 아니면 신약이나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현실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뭔가 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세상 변화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mRNA 기술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 인류가 한 번에 실험을 못했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저도 맞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가 mRNA가 뭔지 알면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쪽 기술도 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기대를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AI는 원래 있었던 어떤 테마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강해졌다고 해야 될까, 약해졌다고 할 때도 잘 모르겠지만 그 지나고 나면은 역시 이쪽이 좀 세상의 변화를 이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또 추가로 되는 게 뭐 AI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뭐 아까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약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 즐길 수 있는 요소들, 뭐 게임하고 연관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엔터 이런 거랑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AI 쪽의 발전이나 상업화,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더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재미하면 또 저희 3%가 더 재밌는데 저희가 뭐 저희 쪽은 뭐 좀 안 될까? 왜 웃으십니까? 진지한 질문 하시는데 그냥 웃음으로 저희 뭐 AI 시대에 뭐 저희도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그런 안 되는 걸로 아닙니다. 알겠고요. 최근에 기업 가치가 훨씬 또 올라가신 걸로 말씀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번으로 사실을 꼽아주셨던 게 자율주행의 변화는 반드시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의 변화가 가장 확률이 높다면은 사실은 2번, 3번은 좀 가능성이니까 가장 높은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면은 자율주행이 실제로 오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변화가 올지 투자하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일단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이제 비대면의 삶이라는 걸 살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또 뭐 그런 병균이 나타나가지고서 이거는 정말 사람들끼리 스치기만 해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타고 다니는 구급차나 모든 것도 사실은 자율주행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좀 겁을 먹은 것은 원래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그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네. 완벽한 기술이 아니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기술이더라도 일단은 도입을 해놔야 우리가 혹시나 모를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생각의 장벽이나 법률적인 장벽 같은 것들도 조금씩은 낮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는 세상에 딱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뭐 이게 로봇 택시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양하게 뭐 이제 그 이제 수익화를 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는 소위 말해 저희가 완전 미래 가치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를 보고 밸류에이션 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이건 아주 크게 또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하긴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엄격한 기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내려간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 같은 게 오니까 뭐 리스크 대비 리턴을 좀 따져가면서 옛날에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해보니까 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면은 좀 받아들일 준비가 사회적 준비가 좀 무르익어 간다 이렇게 봐야겠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이셨고요. 예, 오늘 3프로에 대해서 좀 웃었다는 사실 하나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오늘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대규모 IPO가 있다고 하니까 그 IPO가 끝난 이후에 좀 무리익은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니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